모바일 프리미엄 마트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가 힐하우스 캐피탈로부터 35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추가 유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까지 시리즈 D 투자는 총 1,350억 원입니다. 마켓컬리는 지난달 기존 투자처로 이뤄진 1,000억 원 규모의 투자와 함께 이번 35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금을 더하면서 물류 시스템의 고도화는 물론 생산자들과 유기적인 협업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인력 확충에도 투자금을 활용해 안정적인 서비스 퀄리티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첫 서비스를 시작한 마켓컬리는 상품 입고부터 배송 완료까지 풀 콜드체인 시스템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여 업계의 돌풍을 몰고 왔습니다. 특히 전문 MD의 큐레이션을 통해 선별된 식재료와 간편식, 리빙 상품 등을 밤 11시까지 주문하면 아침 7시 이전까지 배송해주는 샛별 배송 서비스가 인기몰이에 한몫하며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금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신규 투자사로 합류한 힐하우스 캐피탈은 중국 최대 글로벌 투자 전문 회사로 중국에서는 텐센트, 메이투안 투자에 나선 바 있습니다.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에도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며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